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물병 파우치를 뜰 거예요. 실은 여기 자연실 있고 아마 몇 명은 이거 아닌 다른 실이 있을 거예요. 그냥 비슷한 실이니까 하시면 되고. 그래서 요실 안에서 빼셔서 이렇게 실을 꺼내내면 돼요. 안에서 안 파시면 겉에 띠부 빼고 그냥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링골 잡는 게저 학생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고리를 만들어서 할게요. 첫 번째 실을 오른손에 잡고 왼손은 손바닥을 보신 다음에 엑기손가락이 한번 앞에서 뒤로 돌려요. 감아요. 두 번째 실에 감아. 두 번째 손가락에 앞에서 뒤로 감아요.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가락이 이 실을 잡아요. 그다음에 바늘을 굵은 바늘로 앞에다 놓고 얘를 한 바퀴를 이렇게 앞에 놓고 손을 한 바퀴 돌려서 앞으로. 그러니까 바늘을 놓고 바늘이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게끔 한 바퀴 돌려서 잡고 요 부분이 뭉쳐지지 않게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코를 한번 빼내요. 그다음에 실을 쭉 당기면 이게 이렇게 구멍이 돼요. 이게 첫 번째 고리예요. 여기서 사슬이라는 거 뜨기를 세 번. 우리 수세미 뜰때한번 사슬 떴죠? 이 바늘로 사슬 뜨기를 하나, 둘, 세 개만 해요.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코에다가 넣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놓은 다음에 감아서 실을 다 빼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원이 생겼죠? 이 원에다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짧은뜨기라 그래서 그냥 바늘을 코에 집어넣고 이 실을 감아 올린 다음에 두 개가 나란히 되면 다시 감아서 빼는 게 짧은뜨기예요. 이게 하나예요. 요거를 이 안에다 여섯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. 다시요. 넣고 감아 올려서 두개 나란히 됐죠? 요거를 다시 감아서 두개다 빼고. 처음에 좀 어려워요.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. 코바늘은 손 동작이 처음에 좀 불편하고 낯선 동작이라 연습 좀 하셔야 되니까 자꾸 해보면 넣고 감아서 위로 나오고.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빼주고 다시요. 제 반복이에요. 요 방법 하나로만 지금 만들 거 요거 하고 사슬뜨기 두 가지로만 지금 할수 있게끔 했으니까 올리고 두개 되면 같이 쪼르르 빼시고. 그래서 여기가 하나, 둘, 셋, 네개 있죠요. 그 다음에 넣고 또 끌어올리고 다시 두개 빼고 다시 넣고 실을 감아서 올리고 나란히 되면 감아서 빼주고 이때 손가락을 엑기손가락에 처음에 걸을 때처럼 엑기손가락에 걸고 두 번째 걸고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팽팽하게 돼서 잘 나와요. 그럼 지금 여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됐어요. 이게 한 원이 하나 된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원이 커져야 되니까 한 구멍에 두 개씩. 요거 체인이 한 구멍이거든요. 요 체인 하나 돼 있는 거에 두 겹을 다 들어가시고 감아서 한번 올라와요. 빠져나와요. 두개 됐죠? 다시 얘를 쪼르르 빼줘요. 이거를 한 구멍에 두 개씩. 지금 넣는데 또한 번. 그래서 또쭉 올리고, 어휴, 다른 실이 올라가. 올리고 다시 감아서 두 개. 이렇게 다한 구멍에 두 개씩 반복이에요. 넣고 올리고 두개 나란히 되면 다시 빼고 넣고 감아 빼고 두개 되면 같이 넣고 올리고 한 구멍에 두 개씩 한 바퀴 돌면 돼요. 이게 12코가 되면 한 바퀴가 다 도는 거예요. 천천히 할게요. 넣고
걸고 가지고 나올 때 둘째 손가락 실에서 좀 힘을 주면 바늘코에 실이 밀착이 돼서 가지고 나올 때 얘가 딸려 올라와요. 올라올 땐 힘을 살짝 빼주셔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 오니까 양쪽에서 같이 힘 주면 저 힘만 들고 뜨기도 힘들어져요. 빼고 다시 넣고 걸어서 이쪽에 실을 좀 여유주고 올라온 다음에 빼주고 넣고 감아서 쭉 이쪽에 오른손 힘들 때는 왼손에 힘을 좀 빼주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실이 딸려 올라와요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두 개씩 한 바퀴 뺑 돌려서 12코 나오게끔 이렇게 볼게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됐어요. 그러면 그 다음 단에는 어떻게 하느냐, 지금 12개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6코씩이 늘어나면 얘가 판판한 원이 커져요.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다 6개였기 때문에 한 구멍에 다 2개씩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는 12코이기 때문에 여기서 6코만 넣으면 되죠. 그럼 한 코는 늘리지 말고 그러니까 한 구멍에 하나만 들어가고 두 번째 코에 2개 여기다가는 2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는 하나 다시 그 다음 코에는 2개 그 다음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2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은 코가 분산으로 원이 다 잘 늘어나겠죠. 그러면은 규칙이 이제 얼추 보이는 학생은 보이겠지요.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이게 두 세 번째 단이고 첫 번째 단은 6개 그 다음은 12개 그 다음은 18개 24개 30개 36개까지만 늘어나면 바닥이 이만큼에서 보통의 그 텀블러 정도 들어간 사이즈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지금 규칙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구멍에 2개씩 그 다음에 하나하고 2개 하나하고 2개 그 다음에는 하나짜리가 2개로 늘고 늘려주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는 맞겠죠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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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그 다음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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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짜리가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늘어나요. 그러니까 네 개 뜨고 늘리고 하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에서 6, 6이 36 36코 나오면 안 늘리고 세 단을 그냥 뱅글뱅글 뜨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한번 떠볼게요. 그래서 여기가 늘렸고 그 다음엔 안 늘리고 안 늘리고 제구멍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두 개 하나를 뜬 다음에 또 지금 뜬 자리에다 또 들어가면 늘어나는 거예요. 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는 또 늘려주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처음하고 끝을 구별이 안 되는 학생들은 먼저 수세미 뜰 때 핀 사용했죠. 그 핀을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편해요. 어디가 처음인지 아닌지가 긴가민가 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 주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. 늘렸죠? 여기는 안 늘리고 여기가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 저는 다 도른 것 같아요. 하나 둘 하나 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 됐죠. 그럼 이 부분이가 처음이에요. 요거가 지금 헷갈리잖아요. 어딘지 돌다 보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. 여기 첫 번째 코인 여기를 표시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이번에 이제 하나를 뜬 다음에 여기 뜬 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이따가 여기 전까지만 오는 한 바퀴 다 도는 거니까 이렇게 핀을 꽂아도 좋죠. 그래서 얘도 하나 그 옆에 것도 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짜리가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느리는 거
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. 하나, 둘. 그 다음에 다시 하나짜리, 하나, 둘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늘리고. 네, 이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지금 이거 뜨는 게 아직 처음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그럴까봐 제가 짧은뜨기만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울 것 같으면 따로 짧은뜨기만 이렇게 좀 한 몇 번 쭉 이따 올려주니까 그걸 보고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원형을 해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잡기 바늘 잡기가 이게 아마 불편할 거예요. 이렇게 잡고 하셔도 돼요. 그래서 하나 둘 여기다가는 늘려주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여기는 다시 하나 둘 늘려주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하나 여기다가 두 개. 여기 하나 들어간 거, 두 개 들어간 거 다른 모양이 보이죠?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잘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각이 여섯 군데 각도 생기고 이렇게 보다 보면 예, 자꾸 해봐야 늘겠지요. 예, 하나, 둘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, 두 개. 그러면 처음 하나 뜬 자리 위치가 딱 왔죠. 이렇게 해서 처음 한 바퀴 돈거 확인. 그 다음엔 이쪽 빼고 다시 여기다가 뜨고 꼽아주면 이따 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뜨고 이번에는 몇 개를 떠야 될까요? 그래서 아까는 두 개 뜨고 두 개 늘렸는데 이번엔 세 개죠. 하나 둘, 세 개를 뜨고 그 다음 코에다가 두 개 여기다가 두 개 하나 둘 됐죠? 하나 둘 여기 세 개 그 다음에 어우 어디로 갔지? 너무 멀리가 안 나왔나요? 다시 보고 올게요.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하나 오오 이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, 둘.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개 하고 2개 여기
여기가 첫 번째 하나 일단 뜨고 다시 여기 처음을 핀을 확인을 하시고 첫 번째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 네 개 뜬 다음에 다섯 번째에다가 두 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다가 네, 요렇게 도안 선생님이 도안한 거에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뜨면 요 정도가 나와요. 근데 요게 좀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솜씨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른데 요게 좀 작으면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늘려도 돼요. 그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하냐, 이 사이즈가 본인이 갖고 다니는 물통이나 아니면 뜨고자 하는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규칙대로 한 바퀴를 더 늘리면 돼요. 지금 다 네 개 하고까지 늘렸으니까 이번엔 다섯 개 하고 늘리는 걸로 해서 한 바퀴를 더 돌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서 늘슨해서 다 나오신 학생은 그냥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 부족한 사람은 더 늘려서 그래서 여기 느린 데다가 한 번 더 늘려주고 그러니까 다섯 코 뜨고 늘리면 되죠.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두 개 이번에는 다섯 개 뜨고 늘리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늘려주고 둘.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뜨고 옆에 코에 두 개 하나 둘 다음에 다시 반복입니다.
그렇게 됐어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표시만 하면서 세 바퀴를 여기다가 해서 표시를 해놓고 세 바퀴를 이제 느리기 없어요. 느리기 없이 좀 떠요. 쭉 그냥 짧은뜨기만 이렇게 쭉 짧은뜨기 바늘 놓고 빼서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? 네, 느리는 거하고 처음만 좀 고생하고 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봐야 자꾸 해봐야 숙달되니까 예,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해보 따라 하다 보면 예, 늘어요. 놓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세 단을 세 바퀴를 돌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계속 짧은뜨기 같이 뜰게요. 여기 뜨는 거 천천히 계속 보면서 예, 계시면 되고 제 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많이 돌았어요. 지금 왜냐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지금 36호까지 늘렸더니 좀 작아요. 그래서 한 두 바퀴 더 돌아서 지금 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돼가지고 64코가 나왔어요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네, 팔, 팔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본인이 뜨고 있는 사이즈에 따라서 솜씨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네, 그거는 이 원 지름이 갖고 다니는 물병이나 넣고 싶은 그 사이즈에 맞춰서 더 규칙적으로 똑같이 늘리면 돼요. 처음에는 6코, 12코, 18코, 그러니까 여기 하나짜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늘리는 위치가 가면서 코를 늘려주면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짧은뜨기를 뜨고 있어요. 짧은뜨기만 늘리는 거 아니고 그냥 짧은뜨기만 두 바퀴. 이 두 바퀴하고 더 떠도 상관은 없어요. 그 위에 디자인은 본인이 뜨면서 다시 해도 돼요. 네. 지금 도안대로 그리고 좀 더 쉽고 빨리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좀 변형을 한 거니까 지금 짧은뜨기만 뜨면 엄청 오래 걸려요. 뜨는 시간이. 그래서 중간에 무늬를 쉬운 무늬로 했으니까 그거 한번 따라 해보면 되고 짧은뜨기는 계속 이렇게 지금 이거 영상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돌려보면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보고 하면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. 익숙해지니까 한 가지 무늬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. 이거 가지면 다른 건 다 여기서 변형되기 때문에 이거를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짧은뜨기를 똑같이 안 늘리고 두 바퀴를 떠요. 지금 한 바퀴 돌았고 한 바퀴 더 뜨면서 같이 뜰게요.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짧은뜨기 하고 다음에 무늬 뜰 때 사슬뜨기 무늬가 조금 들어갈 거니까 그때 또 따로 연결해서 여기다 또 처음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이게 다음에 무늬 할 때도 처음이 어딘지 찾는데 이거 꽂아 놓으면 좋아요. 지금 어디가 어딘지 저기 하면 잘 뭐 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빼고 두 개 같이 빼고 네, 요렇게 됐지요. 안 늘리고 뜨면 요렇게 그릇처럼 올라와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늬를 좀 바꿔서
좀 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좀 쉬운 무늬로 바꿔줄게요.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사슬 뜨고 짧은 뜨기를 뜨는 거예요. 한 단이 그럼 쑥쑥 올라가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표시한 거 그냥 핀 여기 두고 이걸 건너갈 거라 지금 제가 도안을 그린 거 보면 한 코 건너 짧은 뜨기, 한 코 건너 짧은 뜨기.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게 사슬이에요. 그래서 사슬 3개 뜨고 짧은 뜨기, 3개 뜨고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. 그 지금 요렇게까지 5위까지 뜬 거예요. 사슬 3개를 뜨고 하나 건너 짧은 뜨기. 그래서 한 바퀴를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걸 건너고 사슬 뜨기는 이렇게 하나, 둘, 셋 했죠. 그리고 요거 핀 있는 거 넘어가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. 그 다음에 판복. 사슬 하나, 둘, 세 개. 그 다음에 하나, 두 번째. 한 칸씩 건너가서 이렇게 그물로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 짧은 뜨기. 하나, 둘, 셋. 그러면은 조금, 이게 이만큼이 올라가면서 단이 길게 길게 올라가니까 조금 쉽죠?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하나 건너, 하나. 짧은 뜨기. 하나, 둘, 셋. 근데 이거 뱅글뱅글 돌면서 원하는 길이까지 올라가면 돼요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두 번째. 하나, 둘, 셋. 사슬 세 개. 두 번째에 짧은 뜨기. 하나, 둘, 셋. 두 번째에 짧은 뜨기. 네, 처음에 연결, 처음 부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드리고. 뱅글뱅글 돌면 돼요. 이제 그 규격 없이 돌다가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이 핀 있는 위치에서 끝내면 되니까 길이 맞춰서 거기 가서 보여줄게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. 여기 마지막 코 여기까지 왔죠? 여기 그물 전에 여기까지 돼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이제는 코를 차는 짧은 뜨기를 이렇게 풍덩. 이 그물 위에다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하면 돼요. 이렇게 안에다가 다시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이제 코 안 이렇게 그물 안에다가 놓고 하나, 하나, 둘, 셋. 여기다가 집어넣고 짧은 뜨기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도 끝도 없이 그냥 쭉 계속 뱅뱅뱅뱅 돌면 얘가 위로 쭉 올라가요. 그리고 마무리할 때 다시 짧은 뜨기로 바꿔서 위에 좀 힘 받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사슬 3개 뜨고 짧은 뜨기 사슬 3개 뜨고 짧은 뜨기를 반복하시면 돼요. 둘, 셋. 하나, 둘, 셋.
거의 다 한 걸로 보여줄게요.